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주변 증시상 상해 종합지수가 막 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의 폭이 줄어드는 게 좀 빠르고요. 또 올라가면 또 회복되는 것도 빠르고 좀 약간 변동성이 있거든요. 예, 유동성은 예. 많고 유동성은 많고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뭐 정책들은 계속 발표가 되니까 상승 욕구들은 높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15% 막 한 4, 5일 만에. 매물도 그러니까 매물은 나오고 그러면서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한번 추춤할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팀장님 지금 미국 선물 쪽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일단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을 좀 봐야 될까? 이거부터 체크를 해보죠. 예.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기대가 현실이 돼야 돼요.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이 50% 정도 올라왔으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이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등할 때 한 30%에서 50% 올라가면 빠진 거에 60%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올라가고 그런 그렇게 되면은 대충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동성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풀리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럼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돈의 힘이라는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거라서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만을 하고 이제 테마 쪽으로 돌아가면서 예.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러니까 뭐 상장 신규 상장 종목도 봐봐요. 오늘 예. 오늘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네.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유동성의 힘은 더 강한 거죠. 예. 저는 맨날 빠진다고 하지만 유동성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 맨날 틀리죠. 유동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거니까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계속 조심스러운 얘기들만 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목할 게 이제 코로나 인제 확산 네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매일매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만 해도 2만 건, 18,000 건 이러다가 지금 5만 건, 5만 5천 건, 6만 건 가까이 되고 이런 식인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확 계속 검사를 하니까 늘어나는 거라고 보세요? 검사하면 당연히 늘어나죠. 예, 예. 표본이 늘어나니까. 예, 예. 우리 예전에 그 그쵸, 코로나 초기 그쵸. 때 그랬죠. 예. 우리나라 막 그 표본이 급증하니까 일본은 표본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지 뭐. 그때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초반만 하더라도 표본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쪽 WHO라든지 뭐 FDA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의료 단체라 이런 데서 한국 봐라. 나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그 이게 확산되는 것들을 막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가 쭈삣쭈삣 하다가 처음엔 독감밖에 안 되는 거 얘기하다가 네. 이제 좀 사망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시켰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한국을 따라 넘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많겠죠. 3억 5천 명인데. 그렇죠. 예, 이것도 많은데. 야, 우리가 드디어 한국도 이겼어 라고 하면서 막 트위터에다 올리고 막 그런 게 그거는 표본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사가고 조치도 많이 취하고 초반에 비해서 그 중환자실, 의료시설 같은 경우가 꽉 차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표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다시 늘어나죠. 사실은 IHM이라든지 뭐 일부 연구단체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이제 이 코로나 이슈는 계속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증가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주정부, 다시 한번 주정부가 이제 예. 경제 재개했던 부분들을 뒤돌리는 거, 경제 셧다운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반기 때 경기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금융시장 자체를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전제가 하반기에는 다 이제 오픈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 전제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시장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네 명의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네. 있어요. 이게 컬슨 랜드 컬슨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뭐 토마스 바킨 그다음에 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발언들이 있는데. 일단 랜드 컬슨 연준 위원장은 이제 재무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용과 관련된 최근 들어서 4분기 때 미국 신용 리스크 있다 기업들 네, 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할 것 같고 나머지도 뭐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물론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오늘 발언하는 연준 위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어마어마하게 또 다 부을 거야 라고 언급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졸트, 구인구직자 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고용보고서 자체는 6월 12일 이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수치는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였고 사실은 어저께 컴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를 보면 49.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월 달 수치가 109였는데 그거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용 보고서의 선행 역할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고용의 개선은 좋지 않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물론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뭐 큰 폭의 지금 현재 뭐 고용보고서 발표되는 것만큼의 개선은 아니라는 거. 어저께 ISM 서비스업 지수 잘 나왔죠. 네. 네, 이것도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기업 활동 지수는 잘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고용 지수가 있어요. 고용 지수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50 미만. 그러니까 서비스업조차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야기시킬 수가 있고 네. 오늘 발표되는 졸트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500만 건 좀 넘었다가 이번에는 490만 건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하이하게 되면 또 고용 불안 이슈가 계속적으로 언급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시장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했지만 어저께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오늘은 또 악재성 재료에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형주가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주 중심으로 지수는 묶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계속적으로 네. 그와 관련돼가지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2차전지 업종이라든지 언택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많이 나왔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장세 속에 내일은 또 어떤 것들이 선택이 될까 아침에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23.76포인트, 1.09포인트 하락한 216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7포인트 약보합권으로 759.1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아랫방향을 봤다는 건 눈에 띄고 있는데 제가 장중에 5,000계약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선물시장의 움직임을 봤는데 이때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수는 줄어들었습니다. 3,300계약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의 현물 매수는 현물 매도는 줄어 지금 현재 많이 늘었네요. 코스피 쪽에서 4,617억 원의 매도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개인분들이 열일을 하셨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8,5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6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